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특공 대원들이 폭발물 탐지견을 데리고 경계 근무를 펼칩니다. 그젯밤 9시 인터넷에 올라온 제주공항 폭탄 테러 예고글에 경찰이 정밀 수색에 나선 겁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밀집 지역에 이제 좀 공포감을 조성하고 하니까 되게 불안했는데 또 실제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최근 며칠 사이 테러 예고글이 올라온 곳은 제주공항을 포함해 모두 5곳이나 됩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고 트럭으로 사람을 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6일에는 김포 등 주요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연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딴 테러 예고글에 전국 공항은 순찰 주기를 90분에서 60분으로 당기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직원 출입 통로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공항 내 노숙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훈련을 시행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